스톤컷. 네, 안녕하세요. 스톤컷입니다. 오랜만에 스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스톤 시세 변동이 조금 잦아서 스톤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줄였었는데 다시 좀 안정이 되었어요. 우선 좋은 소식은 천연 다이아스톤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렸습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으며 환율까지 내리면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저렴해진 스톤들도 많아요. 천연 다이아 금액이 내린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저는 랩다이아몬드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랩다이아의 국내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라 분명 조금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 천연의 수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GI의 1.2kg대 스톤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1kg는 좀 작아 보이는데 조금 큰 사이즈가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최근 트렌드는 등급도 등급이지만 스톤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클래리티 등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는 등급 컬러보다는 오직 크기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쓴답니다. 오늘은 심플하게 세 점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GI의 1.2kg D컬러 SI1 트리플 엑설런트 형광성 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이아 중량은 전부 1.2kg대니까 중량 소개는 하지 않을게요. 등급은 SI1 등급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등급 바로 SI1 그리고 SI2 등급입니다. 열 비율에서 어느 정도 잘 보이고 덜 보이는가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SI1, SI2 등급 같은 경우에도 내포물이 조금 더 들어있고 덜 들어있는 것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SI2 등급에 비해 SI1 등급이 조금은 더 깨끗한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스톤, D컬러로 무색 스톤입니다. 완전 무색이라 최고의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고민 없이 D컬러 스톤 선택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도 보시면 크리스탈, 클라우드, 패더, 니들이 있는데 니들, 패더, 크리스탈 전부 작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 미세하게 있긴 하지만 반짝임에 전혀 지장 없으며 핀포인트가 보통 3개 이상 모여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클라우드라고 표기합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한 걸 보시면 스톤 깨끗합니다. 다크 없고 밀키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GIA 1.21K F컬러 SI1 트리플 엑설런트 형광성 놀입니다. 중량이 우연히도 1번 스톤과 같아요. 클래리티 등급도 같습니다. 다만 컬러는 F컬러로 조금 더 낮은 대신 합리적인 금액으로 스톤 구매가 가능합니다. 작도 보시면 크리스탈, 클라우드, 니들, 내추럴이 있는데 이 또한 작은 사이즈들로 눈에 띄거나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크 없고 스톤 반짝임 굉장히 좋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매우 깨끗하고 투명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등급이 SI2 등급으로 한 단계 더 낮은 등급입니다. 대신 크기가 더 크답니다. 스펙은 1.27K의 F컬러 SI2 등급 트리플 엑설런트 커팅 형광성 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톤은 최상급 중에 최상급입니다. 작도 보시면 중앙에 크리스탈 작은 거 하나 있고 사이드에 니들 크리스탈이 있는데 정중앙은 휘어져 있어요. 사실 감정하는 사람이 조금 후하게 감정을 해줬더라면 SI1이 나왔을 것도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사실 좋아요. 더더욱 좋은 금액으로 큰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현미경으로 보면 내포물이 눈에 보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땐 광발이 좋아서 내포물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총 3점의 스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2kg대는 1kg 초반에 비해 스톤 수량이 적습니다. 게다가 좋은 스톤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희 스톤콧은 등급 대비 스톤의 퀄리티가 좋은 양질의 스톤만을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판매합니다. 모든 스톤은 현미경과 모니터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감정이 가능하며 내가 구매할 스톤 당당하게 직접 보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스톤콧은 실시간 현미경 감정을 비롯하여 반짝임 테스트, 형광성 테스트, 컬러 테스트까지 가능한 첨단 장비들을 전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전도 중요하지만 판매 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톤콧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